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엔비디아 수익 아니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이 $500 넘기 전부터 계속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SOXL 금요일날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약 11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TSMC는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5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25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버튼과 시청자들 다들 부자 되자는 의미에서 댓글에 다들 부자 됩시다 라고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두었으니 분석 원하시는 종목들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대형주들과 유망한 주식들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 0.16% 상승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저번주에도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이제는 FOMC 회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6월에 금리 인하가 좀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수를 크게 움직일 만한 발표가 없으니까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금요일날 0.77% 하락해주면서 N자형 상승 파동에 약간 되돌림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하락하였다라고 하더라도 뭐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왔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VDA입니다. 엔비디아 금요일날 3.1%가량 상승해주면서 이번에도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월달에도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었죠. 자,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엔비디아 없으신 분들은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엔비디아 수익 아니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엔비디아는 이 $500 넘기 전부터 계속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 중에도 계속 매수 타점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현재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 내면서 목표 주가도 $1,000 이상으로 레포트를 내고 있는 중이죠. 3월 22일 날에도 3월 20 날에도 다 증권사에서 $1,000 넘는 목표 주가를 공개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는 2024년 5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도 한번 보시면 지금 EPS도 계속적으로 상승해주고 있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죠.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고점 $974를 넘고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도 이제 막 과매수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중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와 있게 되는 거 다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제가 저번 주에도 멤버십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LA입니다. 테슬라 금요일 날 1.1%가량 하락해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죠. 중국 공장 생산량을 축소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Y와 모델 3 생산량을 축소하고 4월까지 생산량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중국 1, 2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7%가량 증가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의 출하량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와 이러한 하락 추세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가 이러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는 주가가 이 초록색 선 6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 초록색 선 61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테슬라의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은 지금 하락 추세에서도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표,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죠. 테슬라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약간은 이탈했지만 단기간에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전 저점 가격으로 봤을 때 $150는 이탈해주지 않아야 상승의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봉으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22년도 12월과 같은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가격대에서 뭐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등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반등 위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2차 매수 시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금요일날 0.3%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 약 2주 동안 3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이유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도 하고 실적 발표가 아주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던 거죠. 증권사들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레포트를 많이 냈었습니다. 자, 제가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은 어떤 겁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항상 테슬라가 1등이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물론 테슬라도 좋은 기업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산 투자로 진행하셔야 투자를 질리지 않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고 수익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한 2주 만에 30%가량 상승해 준다라고 했을 때 계좌가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제가 21년도 전고점은 넘어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 저번 주 목요일 날 21년도 전고점 정확히 돌파해 주었죠. 그리고 멤버십 영상에서도 이 노란색 선 21선 지지될 때 이때도 좋은 구간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하고 가시면 되겠죠. 지금은 핑크색 선 5일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애플 금요일날 5%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애플의 최근 뉴스를 한번 보자면 비전 프로를 중국에 출시 예정에 있고 중국에 대한 R&D 투자도 늘릴 계획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에는 미 정부에서 반독점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애플을 차트적으로 한번 보자면 애플은 이러한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3단계 박스권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매매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도 반드시 소액으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은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상승 나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보여주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면서 충분히 3단계 박스권 하락폭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com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MZN입니다. 아마존.com 금요일날 0.4%가량 상승해 주었고 여전히 이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 주가를 형성해 주고 있죠. 자, 아마존.com은 계속적으로 이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비중 축소 없이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와 같은 의견은 똑같고 아마존.com을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아마존.com이 중기 지표가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는 또 한 번의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겠죠. 자,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와주려면 하루 이틀 연속으로 상승해 주는 모습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아마존.com 지금 현재 흐름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ETA입니다. 메타 금요일날 0.36% 상승해 주면서 아마존.com과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
주가를 계속 형성해주고 있죠. 메타도 아마존닷컴과 마찬가지로 21년도 전고점을 크게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었죠. 아마존닷컴도 이러한 모습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메타는 이때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메타는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도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지금은 노란색 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니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금요일날 0.1%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2주 전부터 이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었죠. 멤버십 영상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계속 언급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한번 보시면 과매수권에서 약간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기, 장기 다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면서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먹었었죠. 결론적으로 지금 구간 약간의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보여줄 테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단기 조정 나왔을 때 제가 또 한번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없으신 분들 거의 없겠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금요일날 0.26% 상승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저번 주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한 번 더 나왔었죠. 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약 110%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이후에도 하단 라인에 왔을 때마다 SOXL은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차트 모습을 SOXX로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 보시면 이번에도 정확히 하단 라인에서 양봉 만들어서 반등하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지표 바닥권 다 다지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중기 지표도 또다시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 전환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도 SOXL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저번 주에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 나왔고 멤버십 영상에서 이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TQQQ는 상승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계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상단에 왔을 때는 단기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TQQQ는 하단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QQQ 주봉 차트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QQ 주봉 차트입니다. QQQ가 만약 하락할 거였으면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쌍봉을 만들고 하락해 줘야 되는데 정확히 이 전고점을 뚫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쌍봉이 아닌 이만큼의 상승폭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큰 추세로 봤을 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물론 이러한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조정 시작될 때 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승 추세니 미리 겁먹지 말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금요일날 2.8%가량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121선 갈색 선에서 반등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TLT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LT 차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121선 갈색선 부근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121선 갈색선 깨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러한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이 빨간색 선 241선 뚫어주면서 결국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조만간 골든 크로스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PY입니다. 자, S&P 500도 QQQ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타점을 주고 있죠. 자, 저번 주에도 멤버십 영상에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었습니다. S&P 500의 주봉 차트입니다. 아까 QQQ 차트 설명해드렸던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죠. S&P 500도 이만큼의 상승폭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대응하면 될 뿐이지 미리 겁먹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자, 알파벳 금요일날 2%가량 상승해주면서 지금 이 빨간색선 241선 부근에서 단기, 중기, 장기까지 바닥권 다 다지고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선 241선 부근에서 반등할 때도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었죠. 자, 알파벳은 저번주에 애플과 AI 협업 이슈가 있으면서 약 7%가량의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만약 실제로 아이폰에 구글 AI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21년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으니 약간의 단기 조정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걱정 없이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이고 제가 만약 상승 추세를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지금 시간 외에서 1.9%가량 빠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기관에서 인텔과 AMD 칩을 사실상 퇴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비롯한 외국산 OS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중국 제품을 쓸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지난해 인텔과 AMD의 중국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각각 27% 15%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조치가 인텔과 AMD에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AMD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일부 해주시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AMD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자리는 AMD가 이 초록색 선 61선을 깨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자, 초록색 선 6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72달러입니다. 172달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15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금요일날 0.1%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그 후로 약 280%가량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상승 다 먹으면서 5일선, 11선 깨질 때 1차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NTC입니다. 자, 인텔 금요일날 0.35%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2%가량 하락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기관에서 AMD와 인텔 칩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뉴스가 나와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던 갈색선 121선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인텔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차 매수, 2차 매수를 산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텔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파란색선 481선과 이 빨간색선 241선이 있는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35달러 부근에서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2차 매수 가격대에 왔을 때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인텔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이 갈색선 121선을 뚫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갈색선 121선을 지켜주는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QCOM입니다. 자, 퀄컴 금요일날 0.4%가량 하락해 주었고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퀄컴은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이때 매수 타점 드리고 나서 지금 약 2주 동안 17%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퀄컴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에 악재가 있으니 수익이신 분들은 약간의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TSM입니다. TSMC 금요일날 0.7%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TSMC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드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을 찍고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멤버십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 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없으신 분들은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긴 하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제 TSMC는 이때부터 충분히 21년도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번 주에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금요일날 0.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ARM은 이러한 큰 상승의 절반 이때 매수 타점을 한 차례 잡아주었었죠. ARM은 이러한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쌍바닥 패턴으로 반등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ARM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금요일날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구간은 전고점 부근 라인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방어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팔란티어 테크가 이 전고점 저항 라인 깨지 않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고 제가 팔란티어 테크는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6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팔란티어 테크는 21년도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COIN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금요일 2%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저번주 멤버십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렸었는데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올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 위에 있을 땐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 21선은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고 반면에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할 때는 한 차례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노란색 선 21선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주면서 한 차례 단기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비트코인 ETF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이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해주려는 노력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단기 지표를 보더라도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차례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비트코인 가격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약 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ACM 리서치는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했기 때문에 아까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는 과매수권에 와 있긴 하지만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은 상황에 있고 중기 지표는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월트 디즈니 금요일날 0.7%가량 하락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외에서 1.5%가량 상승해주고 있죠. 월트 디즈니는 큰 추세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와있고 자, 이렇게 N자형 상승 파동으로 반등 초기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그 후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는 없으신 분들은 매수 타점이라고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있는 것은 이 검정색 가격대로 봤을 때 $125 부근을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 1차 목표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는 좋은 종목들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빠지지 말고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월트 디즈니는 강한 N자형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BNB입니다. 자, 에어비앤비 지금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결국에 상단 라인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는 한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NARA입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이 검정색 선, 이 천일선입니다. 이 천일선 정확히 지지후 반등 구간에 와 있고, 천일선 부근에서 멤버십 영상에서 매수 타점 한 번 더 공개 드렸었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다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로 유지해주고 있고, 이번 주에 상승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장기 지표까지 골든 크로스 나오기 때문에 이 천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천일선을 가격으로 알려드리자면 $17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IONQ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IONQ입니다. IONQ 금요일날 0.2%가량 하락해주면서 지금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죠. IONQ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바닥권 다 다지면서 골든크로스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 기간은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파란색 선 481선만 깨지 않고 주가가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 2주 후에는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리프트 금요일날 0.5%가량 하락해주면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죠. 리프트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37%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리프트는 제가 저번 주 멤버십 영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결국에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드렸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해 주었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전히 보유 의견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또다시 보여줄 수 있지만 중기 지표, 장기 지표 상승 추세 매우 좋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다음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멤버십 영상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을 다 분석해드리고 리뷰해드렸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던 유니티 소프트웨어, 뭐 우버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리얼티 인컴, 나이키, 일라이 릴리 등 질문 주시는 종목들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들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내일 멤버십 영상 만들 때 참고하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좋아요 안 눌러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다들 부자 됩시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멤버십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